김태우 의원입니다. 사실 당내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많이 고민이 들었고 또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충정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대 총선을 향한 자유한국당 총선 계획단이 발족하는 등 총선 준비에 막이 올랐습니다. 우리 당 총선 준비의 시작은 희생과 헌신이고 결과는 승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모든 현역 의원은 출마 지역, 공천 여부 등 모든 길거리를 포기하고 당의 결정에 순응해야 합니다. 저부터 앞장서 당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특히 영남권, 서울 강남 3구 등 3선 이상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에서 용퇴를 하시든가 당의 결정에 따라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외 전 현직 당 지도부 지도자를 자처하는 인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의 기반이 좋은 지역에서 3선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가졌다면 대인 호변의 자세로 새로운 곳에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자세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용기가 없다면 스스로 용태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나를 버려 나라를 구하고 당을 구하겠다는 결기와 희생정신입니다. 당 대표부터 희생하는 솔선수범을 보이고 현역 의원을 포함한 당 구성원 모두가 기득권을 버리고 환골탈태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육참골단의 자세로 인적혁신을 이뤄내고 건강한 정당으로 변모해야 국민들의 신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선배님들과 우리 모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은 저를 비롯한 후배들에게도 거부할 수 없는 길이 될 것이고 장차 당의 전통이 될 것입니다. 보수파 대통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당의 가치 재정립과 미래 비전 제시가 우선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로 이합집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 미래의 가치를 중심으로 함께해야 중도까지 어우르는 진정한 대통합이 됩니다. 새로운 가치, 미래의 가치가 통합의 대의명분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현실 앞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당당한 정치 세력이 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처절한 반성과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당으로 위한, 나라로 위한 충정으로 여러 날 고심 끝에 고언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